네, 31번이 이제 배당 요구 좋은 길. 아까 이제 배당 요구 할수 있는 끝날을 한 3개월 정도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당 요구 해라. 자, 집을 비우게 되면은 우리 배당 요구 좋은 길도 아예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넘어가 되면, 자, 나중에 우리 집에 또 대출이 있었을 때에는 항상 등기상 증명서는 언제든지 인터넷이면 세계 어디서든지 다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32번은 그냥 같이 연결하시면 되고요. 배당. 아까 이제 2주에서 한달 정도까지는 걸립니다. 그 정도 안에서 이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배당했던 거 바로 배당을 실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배당을 받아야 되고요. 배당 안 받으면 법원에다 공탁하니까 나중에 가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33번에서 이제 변경. 우리 경매 절차가 가끔씩은 연기 이렇게 미뤄지면서 변경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누가 신청했을 때뭐 여기는 이제 직권으로. 그러니까 법원에서 아예 무슨 절차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연기를 다 후로 이제 미루게 됩니다. 여기 이제 누구, 여기 이제 법원에서 하는 게 바로 여기는 직권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 정도 어렵진 않고요. 그다음 이제 뭐 상계는 이제 많이 알 겁니다. 상계. 이런 상계들도 나중에 우리 법원 절차에서 응용을 해보는 것도 정말 괜찮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34번에 상계. 상계도 이제 나중에 절차상에서도 한번 신경 써보셔야 됩니다. 우리 보통 이제 그런 경우 많이 쓸 거고요. 자, 서로 계산한다는 게 바로 상계. 자, 뭐 서로 상자에 계산할 계좌. 자, 쓰는 게 바로 이제 뭐 요거 뭐 한자로 뭐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자, 상계라고 해서 이제 계산을 서로 하겠다. 자, 속된 말로 퉁친다. 이런 소리랑 다름없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세입자가 자, 경매로 들어오게 되면은 상당히 금액이 높습니다. 자, 웬만하면 낙찰받기도 아주 어렵습니다. 자, 먼저 갑이, 자, 갑이 이제 자, 2억 정도로 아파트를 바로 이제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국민은행 쪽에서, 자, 국민은행 쪽에서 이제 한 1억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그 후에 이제 누가요? 요건 이제 1순위고, 자, 2순위가 이제 임차인. 자, 임차인이 세를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전입신고 했고, 그 다음에 거주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확정일자 받아놨지만, 저 어떻게 돼 있나요? 먼저 여기는 은행보다 뒤. 그 만약에 이제 여기도 전세금이 만약에 1억이었을 때 주하셔야 됩니다. 이런 물건에 이제 나중에 한 1억 5천에 낙찰 받아보겠다 이런 생각하시면은 아예 낙찰 받기가 아예 어렵습니다. 왜요? 자, 이미 1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세입자도 1억이 있으니까 나중에 2억까지는 정말 2억까지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억까지도 자, 은행도 이렇게 많이는 대출 안 해주겠지만 여기를 버텨서 어차피 배당 못 받으니까요. 우리 세입자 쪽에서는 1억까지도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2억에 사겠다. 나 이거 뭐 8천, 5천이 아니라 아예 나 1억까지 다 써서 총다 해서 2억으로 낙찰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A가 여기서 낙찰 받는, 요거 이제 임차인은 B라고 했을 때 A가 지금 한 1억 8천 써도, 1억 8천을 써도 여기 최고가 신고는 아예 안 되고요. 밀릴 수가 있을 겁니다. 누구? 임차인 B는 얼마까지 어차피 뭐 손해보니까 2억. 아예 2억까지 아예 써서 요분이 바로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 최고가 이렇게 매수 신고인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매수 신고를 했던 바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임차인이 바로 소유권자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매수 신고는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우리 임차인도, 자, 보증금이 얼마예요? 1억.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억을 나중에 써냈을 때 은행 쪽에 1억 하고요. 1억 얼마? 1억 남았죠. 1억이 바로 누구한테? 우리 세입자. 요 B가 이제 임차인입니다. 임차인한테 뭐가 될 건데요? 어차피 배당 받으면서 줄 건데. 뭐 한다고요? 배당받을 1억과 그다음에 2억으로 지금 써내놨으니까 낼 돈. 요낼돈 얼마라고요? 딱 1억 있잖아요. 1억을 서로 뭐 하자고요? 통하자고 얘기입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2억에서 1억을 빼면 얼마만 내면 될까요? 그쵸, 1억. 총 다해서 2억을 써내놨는데, 어차피 배당 받을 거 1억, 배당해서 줄 거니까, 어차피 뭐 받고 주는 거보다는 아예 퉁치자는 겁니다. 그럼 얼마요? 임차인은 배당 받을 1억을 깔고, 얼마만 내면 될까요? 1억. 이렇게 이제 1억만 내면 됩니다. 잔금 납부로 이제 1억을 내게 될 건데, 여기 바로 이제 매각일로부터, 매각결정기일까지입니다. 자, 신고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바로 언제까지 매각 결정기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그길 전까지, 아까 농지청 냈었다는 바로 매각 결정길 전까지는, 요 전까지는 바로 뭐 한다고요? 자, 신고를 먼저 해주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상계 신청을 안 하면
여기는 나중 결론적으로 2억을 모두 내고요. 그럼 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2억 내고 나중에 1억을 다시 배당받을 겁니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상계 신청을 하면은 여기 이제 1억만 내면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2억으로 집을 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후순위 임차인이 있었을 때 자, 여기는 상당히 좀 아예 집값을 심하면 집값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써서 낼 거니까요. 이런 물건 아예 뭐 1억 5천에 1억 7천에 1억 8천에 낙찰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경매 물건 쭉 보시게 되면 저거는 낙찰 금액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신경 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5번에 세매가 저 앞쪽에서 세매가 보셨네요. 뭐가 없었다? 신고가 없었다. 거의 대부분 첫 번째는 신고가 없어서 다시 나가는 게 바로 뭐라고요? 세매가액입니다. 잔금 안 내면 재매가. 자, 신고의 시호자하고 세매각의 시호자 하면서 봤을 겁니다. 저 앞쪽에서. 그럼 여긴 유찰됩니까? 안 됩니까? 야, 유찰돼서 내려가요기입니다. 자, 100%가 60%면 80, 64, 51 이런 식으로 쭉쭉 떨어집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리고 이제 30%는 1억짜리가 7천으로 되고요. 4,900대입니다. 막 3,200대로 막 내려갑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세매각에서는 뭐를요? 저감률 깎아서 내려준다는 20%, 30%, 보통 광역시는 지방은 30%가 많습니다. 또 20이었다가 30으로 내려가는 법원도 있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6번에 소재주의, 뭐 이제는 소재주의인데 나중에 쭉 배우실 건데요. 자, 먼저 압류 그리고 가압류, 자, 근저당. 그 다음 이제 저당권이라든지 담보 가등기, 양도담보, 매도담보,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자, 이런 것들은 그 아래쪽에 말소 기준 권리죠. 모든 권리를 다 소멸시킵니다. 물론 이제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이나 분묘기지권은 아니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멸이 되면 그걸 소재주의, 우리가 낙찰자가 인수 안 한다. 이런 것들은 신경 좀 안 써도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소재주의. 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37번 이제 소액보증금. 소액보증금도 자, 뒤에서 조금 한번 더 보실 건데, 금액이 아주 적은 거, 소액. 자, 그러니까 이제 요 소액은, 소액보증금은 상가고 주택인데, 가장 먼저, 정말 국세도 제끼고 재산세 제끼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먼저 제끼입니다.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배당받는 소액보증금. 자, 그러면서 이제 주택과, 주택하고 이제 상가도 요거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자, 국세보다도 먼저, 여기도 근저당보다도 먼저, 자, 결론적으로 이제 소액보증금에 얼마씩 먼저 받아가는지, 그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후에는 낙찰자가 인수할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주택 보실까요? 자, 금액이 아주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 자, 이제 서울, 그리고 자, 지금 현재 적용되는 금액도 상당히 좀 여기도 이제 자, 2018년 9월 18일 정도 되면서 지금 현재는 금액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 먼저 4개적인데 서울계입니다. 자, 서울은 이제 1억이 아닙니다. 1억 얼마? 1억 천.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월세는 아예 계산하지 말아야 됩니다. 순수하게 뭐만 보증금만 갖고 계산을 해요. 여기입니다. 1억 천. 1억 천에서. 그리고 이제 최우선 변제가 요거 이제 소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우선 변제금 얼마가 됐다고요? 3,700. 자, 옛날에 1억이면서 3,400이었습니다. 그거 이제 과밀억제 권역됐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마라고요? 3,700만원까지는. 자, 누구도 제낀다고요? 은행 가볍게 제낍니다. 자, 은행보다 자, 후순위라고 해도 가장 먼저. 그리고 지방세. 자, 그리고 이제 국세가 될 것.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보다도 더 먼저입니다. 정말 나라 세금보다 더 먼저, 가장 먼저. 자, 이거 사람 목숨이 중요하니까 자살 방지금이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서울 말고 원래 이제 서울도 가밀 억제 권역인데 자, 서울은 빼라입니다. 그럼 이제 인천, 수원, 안양, 부천, 성남 해서 15군데, 원래는 16군데인데 15개 지역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밀 억제 권역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갑자기 누가 들어왔다고요? 세종시계입니다. 자, 세종시가 여기 들어왔네요. 그 다음 이제 용인. 이렇게 이제 용인도 여기 들어왔네요. 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약간 좀 달라졌으니까요. 한번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됩니다. 용인.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화성.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좀 달라졌으니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얼마라고요? 1억. 그리고 얼마입니까? 3,400만 원. 요 3,400만 원을 여기도 국세 제끼고 은행 제끼고 가장 먼저라고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광역시. 광역시인데 우리 광역시 중에서 어디는 빼라? 인천은 빼라 합니다. 인천은 여기 있으니까 합니다. 인천 빼면은 대전, 그다음에 광주, 부산, 울산, 대구 해서 다섯 개 광역시입니다. 거기다 이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우리 원래 경기도가 이제 세월호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안산. 그다음 이제 원래 여기에 용인이 있었는데 용인 빠졌고 여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김포입니다. 김포.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 자, 거기는 이제 파주가. 파주가 들어왔습니다. 파주가입니다. 아, 그냥 뭐 통일 때문에 파주가 좀 뜨거웠어요. 파주입니다. 운정지구 커지면서 요 금액도 약간 커졌습니다. 여기 이제 얼마? 6천. 6천만 원에 얼마? 2천만 원. 그러니까 요 금액은 이제 그대로인데, 요거 이제 금액은 그대로인데 파주가 기타 지역에 있다가 얼마로? 6천, 2천으로. 그리고 용인이 여기 있었다가 용인이 어디로 갔다고요? 바로 과밀로 갔네요. 여기입니다. 세종시도 원래는 여기 있었다가 어디로 갔다고요? 과밀국제권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화성은 경산 왔습니다. 화성은 기타 지역에 있다가 얼마로요? 5천에 있다가 1억으로 뛰었습니다. 아, 화성이 아주 뜨겁다. 여셔야 됩니다. 막 투기 때문에 난리가 날 수 있는 투기. 평택보다도 요즘 화성이 더 뜨겁습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이런 나머지 지역, 요 세 개 지역이 아닌 기타 지역은 얼마라고요? 자, 1억. 1억에 거의 반토막입니다. 5천. 자, 5천만 원에 얼마라고요? 1,700만 원. 5천만 원에 1,700만 원. 소액은 5천만 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얼마를요? 1,700만 원을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건 이제 주택이었었고요. 그러면 상가는 얼마일까요? 상가. 상가는 이제 서울은 얼마라고요? 첫 번째 우리 서울은 이제 6,500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6,500만 원에서는 꼭 주의하실 게 보증금은 그대로 놔두시고요. 보증금은 그대로 놔두시고 뭐에다가? 월세에다가. 얼마를 곱합니까? 곱하기 100입니다. 더 곱하기 배. 우리 저기 이제 주택임대차나 상가금 임대차에서는 한번 계산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6,500만 원이면은 거기서 이제 최우선적으로 자, 뛰어내리니까 자살방지금, 자살을 막겠다. 자,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살려놓고 세금을 받아야죠. 최우선 변제금. 얼마라고요? 2,200만 원. 자, 2,200만 원까지는 가장 먼저. 정말 국세도 제끼고, 은행도 제끼고, 다 가볍게 제끼입니다.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그리고 소액을 넘어간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도 다 제끼입니다. 가장 먼저 주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은 얼마가 됐다고요? 1,000만 원만 빼주세요. 5,500만 원. 그리고 항상 이렇게 1,000만 원 뺐을 때는 여기는 300을 좀 빼주세요. 그럼 얼마입니까? 1,900. 1,900만 원. 1,900만 원까지 가장 먼저 배당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세 제끼고 아예 그렇죠. 은행도 제끼고 그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광역시. 자, 광역시. 그럼 이제 광역시면 대전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제 부산도 들어가죠.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적용 금액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대구까지 울산 대구까지 다섯 군데.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누구도 있다고요? 자, 세종시도 있고 그입니다. 거기다 이제 여기서 이제 경기도 네 개죠. 자, 경기도 네 개 지역은 자, 먼저 안산. 요거 이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안산 그리고 김포 그리고 주택하고 좀 헷갈리게 생겼네요. 여기는 용인도 있습니다. 용인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 광주 광역시 말고 여기 이제 광역시에 광주가 있습니다. 저기 전라도 쪽, 여기는 경기도 쪽, 경기도 광주. 그래서 서울에서 바로 빠져나오자마자 광주 그러면서 이천이나 거기 뭐 평택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경기도 광주. 자, 여기도 이제 여기는 3,800만 원. 정말 요 광역시가 38광 때 광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소액은 이제 3,800만 원이고요. 그중에서 얼마 최우선 변제금은 1,300만 원을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기타 지역이고요. 나머지 이제 우리 기타 지역은 여기는 얼마? 3천만 원에. 그리고 얼마라고요? 최우선 변제금은 1,000만 원을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금액이 너무 적어요. 자, 금액이 정말 너무 적어서 적용이 안 될 것 같다.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서울에서 A 상가가 있고요. A 상가와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비상가 적용이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자, 김우 씨입니다. 자, 최고 우선 변제금 금액이 너무 적어요. 주하시랍니다. 자, 먼저 자, 보증금. 자, 보증금 요거 뭐 한 3천밖에 안 되는데 보증금 3천만 원. 자, 3천만 원에. 그리고 월세가. 자, 월세가 이제 40만 원밖에 아예 안 됩니다. 40만 원. 자, 그러면 여기서는 최우선 변제금, 최우선 변제금 2200을 먼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못 받을까요? 소액이 돼야 계산해서 소액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갑이고 여기는 의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증금. 여기 이제 보증금은 얼마? 2천만 원. 자, 보증금 2천만 원입니다. 자, 2천만 원에 월세 똑같습니다. 월세가 얼마? 40만 원. 월세가 이제 40만 원이면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하시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먼저 항상 우리가 월세만 보면 이거 법에서 그래서 법에서 약속입니다. 월세만 보면 곱하기 뭐래라? 100. 보증금처럼 안 주는 개수가 바로 곱하기 100. 환산 개수라고 합니다. 100을 곱하십시오. 고소입니다. 그러면 10만 원대니까 동그라미 두 개 더 쳐보면 되겠죠. 입니다. 100이니까. 10만이니까 100만 1000. 얼마라고? 요 놈은 4000. 이제 4000으로 환산됐습니다. 4000. 자, 그러면 보증금처럼 만들어 놨으니까 둘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얼마가 됩니까? 7000. 요 7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 자, 벌써 6500만 원을 넘어갔네요. 자, 금액이 정말 서울에서 자, 뭐죠? 보증금 3000에다가 월세 40. 그런 상가 아예 없을 겁니다. 저기 지방도 요 정도는 찾기도 어려울 건데. 자, 이 정도인데도 자, 7000만 원 벌써 나와서 6,500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배당 받을 수 있다 없다. 최우선 변제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확정을 다 받아놓고 줄 서면 기다리면 순서가 되면 배당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최우선 변제가 된다 안 된다. 국세 못 제낀다. 그리고 은행도 못 제낀다. 줄 서봐. 요 소리 합니다. 여기 아예 안 되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를 보실까요? 자, 여기 이제 곱하기 100을 하세요. 자, 월세만 보면 곱하기 100 환산 계수 그렇게 바꾸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10만원대 동그라미 두 개 더 쳐보면 되겠죠. 얼마라고요? 4천. 4천에다가 그러면 보증금처럼 만들어놨네요. 둘을 보태보세요. 얼마가 됐습니까? 6천. 자, 6천만원이면 6,500만원 이하. 여긴 6천 남았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 중에서 2,200만원까지는 가장 먼저 2,200만원까지는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2천만 원 모두는 2,200은 안 줄 거고요. 자, 보증금 2,000이니까 6천만 원, 6,500만 원 이하에 들어왔으니까 해당됐고요. 여기서 얼마라고요? 2천만 원 모두. 그럼 이거는 한 푼도. 자, 월세도 안 내고 영업을 한 거의 1년 동안 했을 건데 여기는 한 푼도 안 떼이고 은행도 제끼고 아예 국세도 제끼고 가장 먼저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최우선 변제. 자, 최우선 변제. 소액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건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뒤에서도 더 자세히 배우실 거니까 간단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25페이지 오른쪽에 38번에 압류. 아까 이제 가압류하고 약간 다른 게 가가 떨어졌죠. 가. 자, 국세 못 받았을 때 국세. 자, 그럼 이제 국세를 받기 위해서 국가가 압류하는 게 바로 압류계입니다. 여기는 바로 공배.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떨어져서? 가가 떨어져서. 아까 가가 있으면 개인과 개인들의 채권이다 보니까 먼저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판결문 얻어서 배당. 판결문 얻어서 경매 신청 받을 수 있는데 압류는 바로 아까 교부청구도 봤을 겁니다. 바로 돈을 받아요. 국세를 받아요. 자, 그리고 이제 지방세를 받아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39번은 아까 이제 33번에 변경하고 약간 달라요. 아까는 직권이었습니다. 변경은 법원에서 알아서입니다. 근데 연기는 개인이 우리 채권자라든지 채무라든지 보통 채무자가 할 겁니다. 이해관계인이 바로 연기 좀 시켜주세요. 뒤로 좀 밀어주세요. 요 소리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줄에 거기 신청이 나오죠.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의 신청. 일단 소유권자가 됐건 채무자가 됐건 채권자가 됐건 여기는 신청 들어와서 개인들이 밀어놓은 게 바로 직권으로 미루면 변경. 그 다음 이제 연기는 여기 신청으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0번에 유찰. 신고 없으면 계속 떨어진다. 요게 바로 이제 유찰. 유찰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도 어렵진 않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중 경매, 이제 41번에 이중 경매는 갑도 경매 신청, 비도 경매 신청, 을도 경매 신청.
그러니까 경매가 2개 이상, 2개 이상 경우가 바로 이중경매 또는 중복경매라고 합니다. 그럼 아주 확실하게 쪼개입니다. 먼저 첫 번째 1순위는 바로 이제 그 갑의 채무액을 갚았을 때 그리고 채권액을 받았을 때 경매는 무효가 될 겁니다. 근데 하나가 더 남았죠. 이중이니까. 자, 1번을 없어져도 2번, 2번이 남아있으면 경매가 계속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복 경매가 된 것들은 확실하게 우리가 낙찰을 받는데 어려움이 좀 없을 겁니다. 일단 중복 경매, 경매가 2개 이상 진행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중복 경매입니다. 그 다음에 42번, 아까 이제 소멸주의하고 약간 다른데 여기는 인수. 그러면 가처분처럼 1순위, 그리고 가등기처럼, 청구권 가등기처럼 1순위. 그리고 지상권처럼 1순위, 전세권처럼 확정일자처럼 1순위면 우리가 인수,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자, 물론 이제 배당 요구해서 배당 받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배당 못 받게 되면 인수를 해야, 인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금액은 우리가 떠안고 가는 거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당을 좀 알아야 됩니다. 라는 게 바로 인수주의입니다. 여기도 이제 어려운 건 아예 없을 거고요. 이제 43번에 인도명령, 아까 보셨네요. 안 나가면은. 우리 채무자가 안 나가든지 아니면 또 자 임차인이 안 나가든지 자 그럴 때는 인도명령 신청해서 바로 내보내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커져요.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6개월 넘어가면 명도소송 아주 골치 아픈 명도소송 왜 가시냐고입니다. 뭐 아예 그냥 죽여라 살려라 그러면 가스통 붙들고 있으면 라이터를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괜찮아. 됩니다. 그 다음에 44번의 일괄매가, 일괄경매. 아까 이제 개별매가하고 좀 다릅니다. 하나씩 하나씩. 요게 개별매가. 근데 A, B, C 한꺼번에 묶어다가 통으로, 모두 한꺼번에 세 개 정도를 통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게 바로 일괄매가입니다. 우리 공동담보였을 때 배당. 이런 것들도 약간 좀 다릅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볼 겁니다. 45번에 이제 임의경매가 나왔죠. 임의경매. 채권자 임의대로. 판금물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품결하지 않아요. 임의대로 경매를 신청한 게 바로 임의경매입니다. 강제경매와 아니면 임의경매 딱 두 개로 나눠집니다. 채권자가 임의대로 저당권, 근저당권, 유치권 하여튼 우선변제를 못 받아도 유치권도 경매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기는 임의경매. 강제경매는 경매는 이제 반대로 집행권은 얻어서 됩니다. 가압류 그리고 차용증 같은 거 그다음 이제 임차인의 보증금 그리고 임금도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경매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경매하고 일단 강제경매 꼭 두 가지는 꼭 나누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면 말이 안 되고 자 46번에 입찰입니다. 입찰표 써내는 거 입찰 낙찰 받겠다라고 신청하는 그 절차가 바로 입찰. 자 입찰표 써내고 보증금 10%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보증금도 최저가.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신고가 써낸 금액이 아니라 최저가 10% 내면 입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기원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니까 쭉 한번 봐주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 이제 47번 입찰 보증금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바로 예전하고 좀 달라졌다. 그리고 달라진 이유도 이제 있을 거니까요. 한번 간단하게 47번에 입찰 이렇게 입찰할 때 입찰할 때가 이제 A4 용지 바로 있을 겁니다. 사건 번호 어떻게 되고 자 써낸 사람이 누구고 주소는 어떻게 되고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되고 여기다 금액 잘 맞춰서 쓰셔야 됩니다. 괜히 또 동그라미 하나 덧쳐놓으면 그냥 1억이 10억이 됩니다. 그냥 보증금이 확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쭉 한번 내용 쓰는 게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 입찰 보증금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제 신고 금액에 지금은 아닌데 신고 금액에 얼마 10% 지금은 안 그래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최저가. 최저까지, 최저가의 몇 퍼센트라고요? 10% 최저 매각 가격. 자, 그렇게도 모르는데, 하여튼 10% 요금액이 맞네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자, 먼저 첫 번째, 최초 매각 가격, 요 최초가가 얼마? 3억으로 나왔습니다. 자, 한번 유찰됐네요. 그럼 이제, 자, 한번 1차. 1차에 다시 나와서 한번 유찰돼서 다시 나왔네요. 자, 만약에 20%, 그러면 여기 이제 6천. 6천, 2, 3은 6이니까 6천만 원 빼겠죠. 그러면 2억 4천 정도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30% 빼버렸을 때입니다. 저감률. 아까 한 번씩 이렇게 유찰되면 저감률 20%에서 30% 적용해서 다시 나온다고 했습니다. 30%면 얼마가 될까요? 3, 3은 9니까 9천, 9천 깎입니다. 그럼 얼마? 2억 1천. 2억 1천만 원으로 다시 한번 나오고 자 이러다가 이제 만약에 2억 5천에 이렇게 2억 5천에 만약에 낙찰을 받았을 때 요금액의 석입니다. 자 2억 5천에 낙찰을 받으면 여분이 바로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면 이렇게 최고가 매수 신고에 그러면
2,500을 낼까요? 여기가 최저가겠네요. 최저가 2,400을 낼까요? 자, 뭐가 맞을까요? 여기입니다. 옛날에는 써낸 금액이었습니다. 2,50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물론 많이 내면 괜찮아요. 여기입니다. 뭐 나중에 잔금을 좀 적게 내면 되니까. 근데 금액이 적으면 안 됩니다. 요거 아니라 얼마라고요? 2,400. 최저 매각 가격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 자, 2억 4천이니까 동그라미 하나만 떼서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 보통 집 매매할 때도 계약금은 10% 거기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낙찰 안 받으니까 돈 내라.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낙찰 안 받는다고 하게 되면 요 입찰보증금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법원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자꾸 요 돈 어디 가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법원에서 이제 몰수하는 거 아닙니다. 법원이 꿀꺽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 배당. 나중에 다 경매가 끝나서 이제 배당. 요거 배당 재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배당에다가 보태서. 보태서. 자, 그러면 채무자만 경사 나왔을 겁니다. 보태서 들어가지. 여기는 법원으로 들어가는 거, 요쪽으로 들어간 거 아니고, 자, 이리 들어가요, 여기입니다. 나중에 배당할 때 줄 거요. 배당으로 줄 거요. 요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바꾼 이유는, 자, 예전에는, 자, 보통 이제 신고가 그러다 보니까요. 한 2억 5천 정도 쓰면은 낙찰 바꿨지 했더니 경매 가보니까 법정에서 인기가 엄청 좋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2억 8천 정도 써내야, 그래야 이제 낙찰 받을 것 같다는 겁니다. 느낌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신고가에다가 10%를 했을 때 2,800을 근데 준비한 돈은 2,500밖에 준비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 쓰면 낙찰을 받을 거야 했더니 가보니까 인기가 엄청 그 물건 인기가 엄청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800만 원 안 가지고 가면 지금 이제 그런 게 아닌데 신고한 금액의 10%니까 여 돈 없으면 헛걸음하고 그냥 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니까 신고가 써낸 금액의 10%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최저가. 2억 8천을 써서도 2,400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잔금으로 내면 돼지게입니다. 나머지를 2,400 빼고 나서 나머지는 잔금. 자,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아예 경매 좀 편하게 하려고 입니다. 편하게 하려고 이제 지금은 무슨 금액에 신고 금액의 10%가 아니라 최저가, 최저 매각 가격의 10%만 내면 누구든지 낙찰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입찰 보증금, 요 정도 생각을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8번에 이제 저당권. 자, 저당권하고 뭐 근저당권. 우리 저 뒤쪽에서도 바로 자, 경매 내용에 이제 권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그입니다. 저당권하고 이제 근저당권은 좀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당권. 자, 저당권. 자, 보통 이제 담보를 제공하고 이제 나중에 돈을 빌려 쓰는 게 바로 저당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갑이란 분 702호에 바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3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살고 있습니다. 팔기는 싫어요. 근데 돈이 좀 필요해요, 여기입니다. 그러면 있는 건 돈밖에 없는 국민은행한테 얼마를요? 1억을. 자, 1억을 이렇게 나중에 돈을 빌려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은행 쪽에서는 담보물이 있는 지금 702호 여기 있잖아요. 바로 갑이 살고 있는 702호 담보. 자, 보통 채권하고 좀 달라서 차용증하고 좀 달라서 담보물이 배경에 있다는 겁니다. 담보물이 배경에 있으니까 요 1억이 그냥 채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피담보. 담보물이 있잖아요. 피담보 채권.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 요 피담보 채권이 받을 돈. 채무자 입장에서는 갚을 돈인데 바로 받을 돈. 받을 돈인데 담보물이 있네요, 여기입니다. 경매 신청할 수 있겠네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자, 이자를 이렇게 잘 내면 괜찮을 건데 이자를 안 내. 하여튼 세 번 내면 부실 채권. 자,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뭐 나중에 무슨 뭐 고정이니 아니면 자, 채무. 자, 나중에 뭐 손실이니 해서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세 번 정도 안 내면 이게 바로 이제 경매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경매로 나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요 저당권이 바로 담보 물권인데 담보가 있으니까 담보 물권인데 우리 채권자가 돈을 안 내면 이자를 자꾸 밀리면 뭐 하겠다? 담보물권은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 신청권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자, 경매 신청해서 빌려준 돈 1억을 못 받은 대출을 이자를 받겠다. 자, 그런 목적으로 신청하는 게 바로 저당권의 당연한 권리고요. 경매 신청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자가 임의대로 더 경매를 신청하니까 여기에 임의 경매. 그 경매 신청권이 바로 임의 경매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우선 변제라고 해서 이제 순위에 따라서 뭐라고요? 우선 변제 줄 서봐라 딱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통 은행에서는 가장 먼저 1순위로 보통 잡아놓습니다. 자, 줄 서봐라. 가장 먼저 줄 서서 먼저 배당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변제? 우선 변제권을 이렇게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이제 뭐다? 저당권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저당권하고 근저당권은 약간 좀 성격이 좀 다른데요. 자, 먼저 저당권,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 뭐, 요거 뭐 자세히는 알 필요 없습니다. 자, 피담보 채권이 뭐가 돼 있다고요? 자, 먼저 저당권은 확정이, 확정이임이 먼저 돼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1억이면은 1억. 자, 그런데 근저당권은 그럴 거 아닐까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요 근저당권은 우리 이제 법률 규정에도 장래 증감 변동한다. 이런 소리 합니다. 증감 변동. 요 소리가 대리점. 우리 보통 대리점에서는 물건을 이렇게 쭉 가져다가 우리 휴대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대폰 대리점에서 삼성에서 저기 LG에서 휴대폰을 막 여러 개 한 100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100대. 수금해서 갚을게요 라고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제 장래 증감 변동한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아무것도 갚을 돈 없습니다. 근데 휴대폰 막 100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채권 최고의 1억인데 얼마요? 한 5천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수금해다가 자, 돈 받았습니다. 팔고 그리고 나서 또 갚았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정도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얼마, 한 10년 정도 이렇게 이제 변제기를 정할 건데, 10년 정도 딱 정해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뭐, 다 갚으면 한 푼도 안 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나머지 딱 10년 됐을 때 여기서 5천. 이 정도로 남아있으면 바로 여기서 확정이 됩니다. 자, 중간에는 확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저당권은 처음부터 1억으로 딱. 달라지지 않습니다. 1억부터 정해놓고 갈 건데 여기는 장래 증감 변동하다 보니까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받을 돈이 확정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변제기 갔을 때 거기서 확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남재 부종성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부종성입니다. 부종성. 자, 부종 따라간다. 고수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채권하고 권리관계입니다. 채권하고 권리관계인데 자, 권리관계인데 만약에 이제 우리 저당권에서는 돈을 다 갚아서 채권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럼 저당권이란 권리는 뭐가 될까요? 소멸. 이거 아주 따라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5천만 원 정도라도 남아있으면 근저당권 있는 권리는 계속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채권이 없어지면 저당권도 없어지고 채권이 있으면 존재하고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고 아주 딱 지켜지죠. 그러니까 여기 부정성이 있다고 합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다. 권리가 있으면 자, 여기도 예, 채권 자체가 있으면 권리가 있고 채권이 없으면 권리도 없고 이런 관계가 지켜집니다. 근데 여기는 안 그랬죠. 아까 이제 아예 돈 받을 돈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도 근저당은 존재해요. 다시 살아나니까 됩니다. 자, 막 요 근자가 이제 요 뿌리 근자를 쓰는데요. 자, 뿌리 근자 이렇게 쓰는데 우리 보통 이제 겨울에 되면 나무 그냥 딱 죽은 것처럼 될 겁니다. 근데 봄만 되면 딱 뭐 합니까? 봄만 되면 갑자기 또 나무가 딱 막 살아나고 그냥 여기도 여러 저 잎들이 막 나타날 겁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의미를 좀 갖고 있을 겁니다. 자, 왜냐면 언제든지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정성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다. 왜냐면 채권이 영원인데. 근데 근저당이라는 권리는 오히려 존재해요? 아니면 소멸해요? 존재해요. 나중에 빌렸을 거니까. 이렇게 돈이 받을 돈이 없어도 근저당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부정성이 지켜집니까? 채권 없으면 없고 권리도 없고 채권 있으면 권리도 있고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고 딱 지켜지는데 여기는 안 지켜집니다. 자, 채권이 없는데도 근저당은 존재한다. 이러니까 요거는 부정성이 없다고 합니다. 자, 부정성은 없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배당 받을 때도 경매 비용은 자, 그 피담보 채권 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우체당권에서 받을 돈이 많지 않아서 비용이 다 들어가고요. 근데 근저당권은 경매 비용도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다 보니까 요 근저당은 배당 받을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행에서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뭘 설정한다고요? 근저당을 거의 대부분 설정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아, 은행이 그래서 정말 뭘 잘하니까 저당권이나 권리 잘 아니까 은행은 유리한 뭐를 설정한다고요? 바로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자, 바로 저 근저당권은 경매 비용 자체가 포함이 아예 안 됩니다.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다 48번 저당권, 그다음에 뭐 정지도 그냥 딱 문장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먼저 정지는 경매 절차를 여기는 좀 중단시키는 게 바로 정지. 멈췄다가 다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신호등 빨간불 켜지니까 잠시 멈췄다가 다시 가는 거. 자, 먼저 49번에 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채권자가 신청할 건지 아니면 또 다 채무자가 신청할 건지 법원이 알아서 중단을 시킬 건지 약간 다릅니다. 자, 먼저 49번에 이제 정지 보실까요? 누굽니까? 채권자. 그리고 이게 관계입니다. 법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개인이 신청해서 이제 바로 경매 절차를 잠시 중단을 시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정지. 경매가 좀 정지된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0번에 재매각은 앞에서 봤고요. 잔금을 안 된다. 그러니까 신고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먼저 거쳐왔는데, 신고가 있어서 거쳐왔는데, 여기서 이제 금액이 나왔는데 그 후에 잔금을 안 냈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금방 여기다 써놓은 거 잘 보이네요. 자, 먼저 여기서는 신고 자체가 없었다. 신고가 없었다. 뭐라고요? 여기는 세매각. 요 세매각입니다. 그러면 저감률 적용해서 막 떨어진다. 입니다. 요 금액으로 그대로 또 내놓으면 또 안 사. 그러니까 신고가 없었다. 비싸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아까 보셨네요. 자, 최저 가격 2,400만 원 내놓고, 근데 그 후에 잔금을, 자, 그 후에 잔금 내라고 할 건데, 매각 결정 기일도 있었고, 항고도 있었고, 항고가 없으면 잔금 내라. 잔금을 안 냈다는 겁니다. 잔금을. 한번 나왔는데, 신고가 있었는데, 잔금을 안 냈다. 그럼 뭐라고요? 지읒자. 뭐라고? 재매각이라고 씁니다. 재매각. 잔금을 안 내게 되면 재매각이 실시가 된다는 겁니다. 신고가 없었다. 세매가 잔금 안 됐다. 재매가 상황이 아예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깎아서 내놓을까요? 안 깎아놓을까요? 자, 신고 있었잖아요. 신고 있었잖아요. 그럼 요금에 요대로 다시 한 달 후에 나올 건데 그 후에 다시 또 2억 4천만 원 최저 가액으로 또 나옵니다. 여기 또 깎아주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또 1차에서도 안 낸다. 그러면 2차, 6차에서도 또 깎아 놓을 거예요. 20%하고 30%를 또 깎아서, 내놔요. 보셔야 됩니다. 2억 4천에다가 20% 깎아서 다시 내놓고 됩니다. 그럼 4.8배 깎아서 내놓고. 자, 그런 절차 진행합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우리 재매가까지 쭉 봤었던가 뭐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1번의 항고. 항고가 이제 아까 보셨던 낙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 그때가 이제 항고. 또 다시 이제 항고라는 게 바로 재항고. 자,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2번에 이제 53번에 재건축 재개발. 요것까지만 딱 보고 한번. 자, 재건축 재개발도 저 뒤에서 우리 공법을 따로 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자, 52번에 이제 재개발. 자, 재개발하고 재건축. 자, 이 정도는 정말 꼭 구분해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재개발에서는 요 재개발, 개발을 아예 하겠다. 그러니까 땅도 엉망, 그리고 건물도 엉망. 항상 우리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 부동산 한번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땅이라고 했을 때는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기반시설. 우리 공법 배우셨을 건데 도로, 생활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도로, 다 기반이 되는 시설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학교, 공원, 주차장 이런 것들이 바로 기반시설. 자, 기반시설 자체도 자, 개수가 꽤나 많아집니다. 도로 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자, 이게 정말 뭐 한다고요? 열악해요. 아주 극히 열악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입니다. 여기는 열악하고요. 그러니까 기반시설 자체도 아예 다시 손을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문제가 돼. 그냥 공원 정도만 괜찮고 도로, 학교, 공원, 주차장 난리여. 자, 그러면 여기도 손을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땅도 손을 댄다는 겁니다. 다시 그냥 쫙 밀어버리고 다시 도로 깔고 상하수도 시설 깔고 그리고 학교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이런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이렇게 거쳐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 불량한 건축물이 어떻게 된다고 노후했던 불량한 물고 건축물 건축물 땅도 엉망이고 건물도 엉망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노후 불량 건축물 자체가 이제 아주 밀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심하게는 아닌데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다. 안전진단 해보니까 붕괴가 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땅도 손을 보고 건물도 손을 보고 자, 이런 게 바로 재개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재개발은 항상 보통 주택에서만 이렇게 주택에서만 많이 했는데 자, 두 번째 지금은 약간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먼저 상업지역에서도 상가를 얘기할 겁니다. 상업지역에서도 그리고 공업지역에서도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도 자, 먼저 재개발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여기도 가능합니다.
자, 주택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택 외에도 상가나 그리고 공업, 공장 지역에서도 공장에서도 공장도 재개발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상업적이나 공업적 여기가 이제 20이 미만이면은 이렇게 20이 미만이면은 여기서 이제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독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조합 설립할 필요 없이 그냥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규정이 새로 들어왔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 이제 기반 시설도 열악, 건축물 자체도 이렇게 좀 문제가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약간 공적인 사업도 약간 섞어져 있습니다. 생각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3번에서 이제 재건축. 근데 재건축은 모양 그대로 건물만, 재건축, 건물만. 자, 그럼 여기 이제 기반시설은 이건 정말 뭐 한다고요?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아주 멀쩡해요. 양호, 양호. 저기 우리 신도시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 안 봐요. 자, 도로 지금 현재 괜찮고. 그 다음에 학교도 괜찮고, 그 다음에 공원도 괜찮고, 학교라든지, 그 다음 공원, 이거 손볼 게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서 있는 건축물이, 이 건축물만 30년 넘어가다 보니까 위험, 안전진단 해보니까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전진단에서 막 D급, 그리고 E급, 해서 붕괴 위험이 있다라고 했을 때, 먼저 안전진단 먼저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순서도 나중에 한번 제가 쭉 한번 써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호하니까 땅은 손을 본다 합니다. 안 본다. 그러니까 건물만, 이렇게 건물만 새로 나중에 다시 짓는 게 바로 뭐다? 재건축.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노후 부양한 건축물, 여기만, 이렇게 건축물만. 여기서는, 여기 이제 주택이겠죠? 자, 주택. 이렇게 주택이 바로, 자, 공동주택을 얘기합니다. 자, 주택이 바로 재건축 되는 게. 자, 건물만 다시 뜯어 고치는 게 바로 땅은 놔두고요. 땅은 그대로 멀쩡하게 놔두고 아주 괜찮으니까 아직도 뭐 8차선이고 그런데 여기를 뭐하러 다시 손을 봅니까? 괜찮아. 그 주변에 건축물만 손을 댄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뭐다? 그게 재건축 주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과정도 약간 좀 다르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이주비 같은 거 좀 나올 건데 여기는 이제 뭐 이주비라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개인들이 알아서 하거나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다른 사업을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 분양권 취득이 여기는 언제인지 조합 설립인지 관리 처분인지 여기도 이제 조합인지 관리 처분인지 그런 것들 이제 후에 한번 공법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볼 겁니다. 하다 건물만 뜯어 고치는 것은 재건축, 땅은 손 안 본다. 그리고 땅도 두 개 다 그러니까 개발을 한다는 게 땅도 건물도 다 한꺼번에 둘 다 다 손을 보는 게 바로 재개발. 상황 자체가 아예 좀 다를 겁니다. 사업 절차도 약간 다르고 여기는 안전진단 하는데 여기는 안전진단 안 한다. 대상 물건도 다릅니다. 여기는 건축물이라고 했지만 상가 그리고 공장도 있으니까 여기는 주택 그냥 공동주택만 해요. 여기입니다. 공동주택만 좀 달라요. 내용들이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예전에 사업은 이제 한 6개나 됐었는데 지금은 3개로 아주 간단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공법도 좀 많이 달라졌으니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한 이 정도만 보고 이제 나머지는 조금 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어 좀 많은 시간을 좀 하려 했지만 용어 같은 것은 좀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정리를 좀 잘 해 놓으셔야 나중에 경매물건 넘길 때 나중에 많이 안 헷갈립니다. 기초가 좀 튼튼해야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한번 진도를 한번 더 나가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